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안녕하세요. 이쪽은 기쁨이. 아이고 다시 다시 얘들아 올라와봐. 이쪽은 기쁨이 하음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인보하고 있는 강아지고요. 이 친구는 원래 제가 키우는 저의 반려견. 안녕 얘들아 엄마 무슨 말 하고 있어? 엄마 무슨 말 하고 있어? 네, 하은이 병원 진료가 있어서 병원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이제 병원에 다 도착해가지고요. 하은이 데리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맞으실까?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하은이가 다니는 동물병원의 예쁜 네네. 고양이 김빈이에요. 김빈이 안녕? 네. 애교도 많아. 저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고양이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 이번 주는 목. 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해. 어떻게 할 거야? 먹고야? 응? 그렇게 맨날 좋아? 민빈아, 너 어쩜 이렇게 얌전하니? 우리 하민 천방지축인데. 엄마 고양이 만지고 있는 빈빈이랑 놀고 있는데 신경 안 쓰고 왜 자꾸 일로 와? 하민은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민빈이 여기 살아 그냥. 어쩔 수 없다. 어? 이게 한 자리 해달라고. 네. 일단. 의사 선생님은 무서워하는구나. 무서워하죠.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끝났어요? 다리 불편해하거나 그런 거 없죠? 네, 그런 거 없었어요. 우선 오늘으로 오른쪽 수인혈관 탈구에 대한 치료는 종료를 할게요. 아, 네. 대신 왼쪽은 지난번에도 수술을 안 했잖아요. 네. 굳이 수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 한번 네. 올 겨울쯤에나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네. 수술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쁨이 유치원 앞에 왔어요. 이제 기쁨이 데리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얼굴 나오시는 거 싫죠? 저요? 네. 저 방송에 꽤 많이 나와요. 아 정말요? 저희 너무 잘 돌봐주셔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가 좋은 데 입양을 가려면 그런 걸 좀 고치고 가는 게 좋잖아요. 교육으로 개선이 좀 될까요? 네. 제 몸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쁨이까지 픽업을 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기쁨아 안녕. 집으로 갈게요. 오늘 석근이어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 8시, 9시, 10시, 11시를 오늘 해야 되거든요. 여유로운 출근. 지금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라디오 뉴스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카스테라랑 음료수랑 먹으면서 이 석근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좋아하면서 왔는데 부장님, 부장님, 선배님 다 계세요. 올림픽 기간이라. 역시 탄수화물이 최고야. 저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고 있었어요. 아, 너 혼자 먹기 미안해서 지금 보는 거야? 아니요, 이거 브이로그 찍고 있어. 아, 뉴스하나니? 응. 내일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제 라디오 뉴스 원고를 받아서 부스에 있는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어둑어둑해지고 있네요. 전 이제 마지막 라디오 뉴스, 11시 라디오 뉴스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네요. 밖이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저 예전에 신입사원 때는 이렇게 혼자 사무실에 있거나 그러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숙직이 그때는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에
이제 드디어 퇴근을 합니다.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뉴스가 긴장감이 넘쳤어요.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속보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 결과가. 그래서 한 20분 전에 가서 원고 시간이랑 리딩하고 뭐 틀린 부분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계산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고가 바뀌어가지고 급박하게 뉴스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생방송 뉴스의 묘미이기도 하고 여유 있는 척합니다. 무지 긴장했으면서 이제 산책을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두 마리를 같이 시킬까 아니면 한 마리 한 마리씩 시킬까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한 마리만 데리고 나가면 남은 한 마리가 너무 서운해해요. 두 마리 같이 데리고 나가면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이세요? 하음이 먼저 산책을 나가려고 했더니 기쁨이가 산책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산책 갈까? 제가 가끔씩 그 추루주면서 봐주는 고양이가 있는데 또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한 시간 12시쯤에서 오는데 아직은 안 보이는데 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야옹아. 이제 두 번째 산책을 나왔어요. 기쁨이랑 끝나지 않는 산책 가겠습니다. 강아지는 산책을 할 때 냄새 맡는 게 되게 행복한 거래요. 산책의 주 목적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산책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저는 이 풀, 나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루에 목기운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치? 기쁨아. 그치? 이거 신났어. 이거 신났어. 이제 기쁨이까지 산책을 끝내고 저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